어 뭐야 저거? 어? 뭐예요 이건 또? 이건 또 뭐야? 아 몰드레고구나. 나 저 헬리콥터인 줄 알았어 순간. 렛츠 고. 자 우선은 여기 현재 위치는 겔드 캐니언 마구간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아니고 겔드 캐니언 마구간에서 말을 한 마리 수환을 합니다. 저는 에포나로. 자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 줄게요. 자 이거 문점프 글리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밀 효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은밀 효과. 옷이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주 좋아요. 버섯이 갑자기 이런데 그냥 떡. 으아악! 안돼 에포나야 죽지마. 자 그러면은 사다리가 있는 여기서 수동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수동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하테노 마을 사당, 아무 하테노 마을 아니어도 돼요. 굳이 장치가 있는 사당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장비, 방패 장비하고 카메라 장비하고 L 범퍼랑 L 아날로그 스틱 동시에 누르고 앞으로 가서 조사하기 버튼 누르고 사진 찍히면 삭제하고 바로 인벤으로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소재 아무거나 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B 누르고 바로 플러스 눌러서 다시 인벤으로 들어오기. 그 다음에 기억을 하나 봐주고 안 봐지죠? 이렇게 하면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수동 저장한 파일을 불러옵니다. 글리치가 적용이 됐으면. 자, 어! 아, 맞아요. 이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로미성. 그,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있는 사당으로 어플을 해줍니다. 오늘 일찍 방종할 수도 있냐고요? 지금 이 꼴을 봐서는 일찍 방종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거지? 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어? 어? 이거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하, 드디어 찾았죠?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오케이 여기다가 드디어! 워프마커를 두겠습니다. 워프마커 두고 여기다 주고 여기 위치를 정확히 받을게요. 이제 문점프 세팅을 하면 돼요. 여기서 좀 바빠서 네 문점프는 잘 됐고요. 우리 맵을 열어가지고 아까 워프마커를 찍어놓은 곳으로 갈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점프가 됐잖아요. 여기서 문점프가 해제될 만한 일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보더 쪽으로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쯤으로 가는 것이 좋겠네요. 빨간색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그리고 그 와 여기 갑자기 모래 폭풍 분다 미쳤다. 어 여기다 다 왔어요. 자 이쪽이네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내려가서 계속 수영을 한다. 네, 내려가서 계속 수영을 해서 갑시다. 이쪽으로. 근데 지금 쭉 닳고 있어. 어? 아, 지금 가고 있다. 오! 통과했어요. 우리 벽을 통과했어. 대박. 근데 링크 어딨니? 망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 항해 중. 이제 이 편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아! 여러분, 이게 안 나가져요, 밖까지. 이 커서가 옆으로 안 가져, 뒤로. 와우, 여기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와가요, 저희. 저 벽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언덕은 뭘까? 외곽에 궁금증을 피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이랄 밖에는 뭐가 있나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항상 외곽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외곽을 뚫고 나왔죠? 어? 저거 뭐야? 저 뭐 보여요? 지렁이 같은 거? 저 몰드레고 이런 건가? 뭘까요 저게? 어? 방금 또 내려갔다 왔어 나. 다시 올라왔어요. 이 엄청난 헤일 같은 약간 이거 그거네. 지구 평평설이네. 지구 평평설. 지구 평평설 믿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논문 내면 되겠다.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구 평평설. 지구 평평설 그거잖아요.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운석 딱 떨어져가지고 원단이 튕겨가지고 공룡들이 다 튕겨져 나간 거잖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헤일이 막고 있다. 저건 뭐죠? 저기 파도 위에 뭐 용 같은 거 보여요? 징그럽네 좀. 지구는 평평하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더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앞으로 가지긴 한다. 계속. 와 뭐야? 와 링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닌가? 이거는 헬인가? 링크의 몸이 제가 되어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링크의 몸이 불타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위치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더 이상. 어? 다시 없어졌어, 링크가. 쭉 가볼게요. 몰랐네 지금까지. 오! 오! 오 뭐야. 오! 이게 사막 끝인가봐요. 근데 지금 그럼 사막이 어째서 생긴 거야 갑자기? 우리 지금까지 물 타고 왔는데 조류 타고 왔는데 목미? 아 내가 봤을 때는 쭉 나갈 수 있을 것 같.. 트루먼쇼? 트루먼쇼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링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설계됐던 것이었다. 지금 아주 빠르게. 어? 이거 뭐야? 뭐죠 이거는? 벚꽃인가요? 이스터에그 있었으면 좋겠다. 하이랄의 외곽까지 온 여행자여 환영합니다. 당신은 제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편 떡밥을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올딘 지방이 나온다? 그럼 갓게임이다. 어? 저거 뭐죠? 저거 땅인데? 뭔가 대륙이 있을 법한 땅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밑에 바닷가처럼 있어. 그쵸? 땅을 봐봐. 이제 좀 잘 보인다. 땅을 보면은 육지가 있을 것처럼 지금 경사졌잖아요. 일자로 가야죠. 수면 위에는 없는데 바닷속을 보면 있다? 와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까는 뭔가 육지라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모래사장이 쭉 펼쳐진 느낌이에요. 안 그래요? 어, 잠깐만. 그리고 밑에 모래가 지금 와어 회오리가 모래 회오리가 일어나고 있어. 토네이도가 뭐야? 어? 수위가 낮아진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도 보여요. 모래 폭풍 캡틴 슬러그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아 근데 진짜 거미 시련 있는 장소들 나면 진짜 개쩔겠다. 개재밌겠다 리얼. 어? 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화냐? 이거 육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육지를 만났고 지금 링크의 위치가 막 메달리안처럼 진동하고 있어. 대박. 여기 외딴 섬이 있는데? 저기는 또 바다인 것 같고 돌아가 보면은 에론버스. 아 진짜 뭔가를 만들어 놓게 했는데? 뭔가 땅을 어쩌다 보니까 이게 고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알스틱 눌러봤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오케이. 저 올린 산이 보이네? 저기 겔드 지방 올린 산이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냐? 근데? 스켈리키 아무튼 이제 끝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섬 같, 엄청 큰 모래섬인 것 같아요. 모래섬 아무것도 없는 모래섬. 어, 더 가볼게요. 어? 다시 링크가 뛰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는 아까 여기는 약간 천국 같은데? 천국. 어? 뭐야? 오 여러분 여기 구름 좀 보세요. 무슨 이거 휴양지에서 보는 것 같은 뷰인데? 네 아무튼간에 막 하늘에 뭐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어 이제 또 구름이 많아졌네요. 와 멋있다. 에론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달기만 해 스태미너가.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어? 뭐지? 어? 이제는 바다도 아니요 그냥 끝도 없는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이제는 진짜 끝인 것 같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맵을 로딩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깨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죠? 인간이 올 수 있는 최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저 뭐야? 어 이제 하이랄이 보이지도 않아! 하이랄 아예 안 보여. 대박. 저.. 뭔 저.. 산은 보이는디? 어떤.. 산은 보이는데